자, 민성이 뒤에 6입니다. 뒤에 6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 이게 몇 개가 있냐 물어보고 몇 개가 있다 답하는 거. 개수 묻고 답하기 배웠죠. 몇 개가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오늘 할 거 좀 많습니다잉. 잘 알아두세요. 자, 당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당근이 몇 개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당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한번 써볼까요? C-O-R-R-Y 그 Y 지우고 T 잠깐만 뭔가 잘못된 됐어? 아니요 아 잘못된 거 맞네 다시 쓸 거야? 네 다시 쓸게 C A R R O T 맞아? 다 한 거야? 또 눈치 보고 있다 아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안 묻혔네 들이니까 오 S를 묻히려고 그렇지 훌륭합니다 How many carrots? 그 다음 Are they? They? 아니 they가 아니라 They are 됐습니까? 자 잘했어요 당근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어요 자 일단 how랑 many 설명하고 그 다음에 how many 합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arrots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얘기하고 중요한 게 the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how부터 해볼까요 how는 선생님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how는 일단 어떻게 있고 어떻게 어찌 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어떤 오 그렇지 어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 어떤 자 그래서 상태가 궁금할 때도 쓰고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궁금할 때 상태가 궁금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방법이나 정도가 궁금할 때도 씁니다. 어찌 어떻게는 방법이나 정도겠죠. 어찌 덥니? 많이 덥다. 정도죠 정도. 더운 정도. 너 학교에 어떻게 가니? 방법이죠. 걸어서 간다. 차 타고 간다. 그 다음 너는 어떤 상태니? 너 어떻게 지내니? 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이때는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How many carrots are there? 할 때는 이 뜻으로 쓰인 겁니다. 지금 How many carrots are there?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정도인데 지워서 보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any의 뜻은 많은. 많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렇죠. 오, 훌륭합니다. 어떤. 많은. 어떤 책. 많은 책. 그렇죠. 자, 이 둘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how many의 뜻은 무슨 뜻이냐? 어찌나 많은 또는 얼마나 많은. 많은. 이런 뜻으로서 개수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참, 선생님이 many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자, many 설명하면 좀 뭐 사용 설명서처럼 좀 딱딱하게 설명하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이름치가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으로 쓰여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설명이 너무 딱딱해서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이름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씨 종류가. 이름씨도 따져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나뉩니다. 왜 셀 수 있는 녀석의 대표로는 선생님이 북을 선택했어요. 책. 책 한 권, 두 권 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이름씨의 대표로는 선생님이 머니를 선택했어요. 머니의 뜻은 돈인데 선생님 돈을 왜 못 써요? 아, 자 돈은 못 써요. 하지만 달러, 1달러, 2달러, 3달러, 달러라든지 원이라든지 일본 돈 단위 엔, 중국 돈 단위 위안 이런 것들은 돈을 세는 단위죠. 단위. 영어로 하면 달러는 달러스가 돼요. 달러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2달러부터는 $2. 됐습니까? 자, 머니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머니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름씨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many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man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이름씨가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 복수 형태.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민선이가 할 때 carrot 한 다음에 어 맞다 참 carrot 해야 되는지 carrot 뜻이 뭐예요? 당근. 당근이면 무슨 씨예요? 이름씨요. 이름씨고 당근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 many carrots이 아니고 how many carrots라고 해서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 복수형. 아, 그럼 얘랑 비교해서 설명할 녀석은 많은이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지? 머치죠. 머치는 셀 수 없는 이름씨의 양이 많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맨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설명했죠? 그럼 머치도 좀 딱딱하게 설명하면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자, 이름씨를 학교에서 명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란 표현은 머치 머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많은 책이란 표현은 many book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다시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은이란 뜻이고요. 뒤에는 many의 성격 때문에 셀 수 있는 이름씨의 무슨 형태가 온다? 복수 형태가, 복수 형태가 온다.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 How many boys?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 How many girl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many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다? 개수가 수. 궁금할 때 쓰는 건데,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carrots는 다 아까 설명해버렸어. 당근이란 뜻인데, many 뒤에 올려니까 무슨 형태가 돼야 됐다? 복수 형태. 손이, 오늘 오전에 일을 좀 많이 했더니, 손에 힘이 없네. 그러면 이제 how many carrots가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가 됐어. How many carrots의 뜻은 그럼 뭐다? 얼마나 많은 당근들. 우리말스럽게 하면 몇 개의 당근이 되겠지. 됐습니까? 몇 개의 당근? 얼마나 많은 당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얘를 are 얘기할 건데 얘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죠. 그쵸?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뜻이 몇 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 있다 있다 지금 how many carrots are there 에서는 이 뜻인데 묻는 말이 됐기 때문에 지금 there are 아니 끝에 보면 there are how many carrots there are 이래요 아니면 how many carrots are there 이래요 are there 이런 그러니까 묻는 느낌이죠 are there 그러니까 묻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있니? 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할 것 중에 중요한 녀석이 이 the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민성이가 좀 걱정했던 게 또 day라고 할까봐 걱정했어. day하고 there는 아무 관계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day는 그것, 그것들 또는 그들 이런 뜻으로 앞만 길어봤자 중에 하나야. 남자인데 한 명이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남자인데 한 명이면 앞만 길어봤자 그 이씨 아 시가 돼 시가 되겠죠. 자꾸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응. 남자인데 한 명이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히.
자, 이건 안만 길어봤자 할 때 쓰는 대이고요. 대열는 아무 걔들하고 관계 없는 녀석이에요. 대열 너무 날렸었다. 손에 왜 이렇게 미끄러워? 자, 대열에 대해서 오늘 알려줄 건데요. 대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또 아무 뜻 없는데요. 어? 그러니까 누구랑 설명이 비슷해지고 있지? 그 아무 뜻 없으니까 it이랑 설명. it이 아무 뜻 없을 때 있었죠. 자, 근데 there는 여기에 설명이 좀 더 붙습니다. 아무 뜻이 없을 때 there는 뭐랑 같이 사용되는데? 비동사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데 there가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였죠. 근데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대어랑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무슨 뜻이 되냐? 있다가 있다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there are 하면 있다란 뜻인데 지금 묻는 말이죠. 그래서 뭐뭐가 있다 할 때는 뭐라고 그러면 되는데? There are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 There are books. There are books. books 안 만들어봤자 뭐야? books 안 만들어봤자 it. 아 그래요? 북스인데 여러 갠데 이시 되는 제주였어요? 데이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예요? are.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얘기할 때 자 만약에 책 한 권이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느냐? There 책 한 권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a book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it 이시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요. book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are요. 알겠습니까? 네. 자, there가 아무 뜻이 없을 때, 아무 뜻이 없을 때 말고 그러면 이 뜻으로 쓰이는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go가, 아, there가 거기에 거기로 라고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I go there. 이건 무슨 뜻일까? 거기로 가다? 그렇죠. 나는 여기 누가다 여기 있네요. 누가다 누가? 내가 오케이. 다 가다 간다. 그 다음에 대열의 뜻은 거기로 이때 대열은 1번 뜻이고 1번 뜻은 거기에 거기로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how many carrots are there 할 때 얘는 2번 뜻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대신 아무 뜻이 없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얘 뜻이 뭐가 되도록 한다? 얘 뜻이 있다가 라는 뜻이 되도록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how many carrots are there 할 뜻은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니? 당근의 개수를 묻는 표현. 자, 그러면 오늘 숫자 또 나오겠네요. 어제 숫자 무지하게 틀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근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carrots are ther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개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They are three. 오케이. They처럼 들립니다. There are three 한번 써볼까요? THREE. 오케이. 자, 요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hree carrots. 그렇지. 됐습니까? 당근 세 개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carrots. There are three carrots. Three carrots. 뜻이 뭐예요? 세 개의 당근. 그러면 이거 three carrot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러니까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고 있어?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three carrots가 되고 있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Are요. Are they? 이렇게 하죠. There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일단은 첫 번째가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거기에 거기로 어디? 거기 어디 거기 여기라는 뜻도 배웠네 학교에서. 여기란 좀 봐요. 여기에 여기로 here. Here. 여기에 here. Here. 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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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There. 여기. Here. Here. 저기. There. There. 또 눈치 본다. 그런데 지금은 이 뜻이 아니라고요. 왜 1번 뜻이 아니지? 뭐랑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비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당근 3개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다? There are three carrots.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다 쳐보자. 당근 3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를 are이랑 there이랑 바꾸면 되겠죠. 말로 해주세요. 그렇지. Are there three carrots? 그렇죠. Are there 하는 순간 뭐 하고 싶어졌어? 물음표 붙이고 싶어졌지. 그래서 당근 3개가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어본다? Are there three carrots? Are there three carrots?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있으면 뭐라고 답하면 되냐? Yes. Yes, there are. 없으면 No, they are. They aren't. They가 아닌데요. 아, No, they. 잠깐 이거 뭐라죠? 아, they are. No, they aren't. 그렇지. 됐습니까? 어제보다 훨씬 더 잘하네요. 됐습니까? Okay, there are three carrots. There are three.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 there are three carrots인데 three의 뜻이 뭐예요? 3. 3. 세 개란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당근이 몇 개 있냐는 질문인데요. 얼마나 많은 했더니 세 개라고 하겠죠. 얼마나 많은 이 영어로 뭐였더라? How many? 그렇죠.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3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3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many 얘도 데리고 와야 되겠네. How many carrots 한 다음에 여기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묻는 느낌으로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Are there. 그래서 3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왜? 세 개는 몇 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몇 개? How many? 몇 개의 당근? How many carrots? 세 개의 당근? Three carrots. 그래서 숫자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지금 가르치고 있다. 숫자는 How man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Three. How many? Two. How many? Five.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버섯이 몇 개나 있나요? How many? 부쉬룸. BUSHROOM. 아, S 붙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부쉬룸이 아닌데요. 머쉬. 아, 맞네. 머쉬. 뭘까요, 소리? 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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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룸. 룸. 합쳐서? 머쉬룸. 머쉬룸. 버섯은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버섯들 머시지. 아. 버섯들 머쉬룸즈. 오케이. 그래서 몇 개의 버섯 How many mushrooms 있니?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버섯 몇 개나 있나요? 버섯 몇 개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섯 개가 있으니까 They are five. 또 they란다. 아,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뒤에 생략된 말? Mushroom. Mushrooms. Rooms. 맞습니까? 당근 몇 개 있나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Are there? 했더니 다섯 개 있으니까 뭐라 그래?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mushrooms. Fiv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many? How many? 왜? How many가 무슨 뜻이니까?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이라는 질문이고 five의 뜻이 뭐니까? Five의 뜻이 오. 다섯 개. 오 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많은? 다섯 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Five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How many? 아, 얘가 궁금하다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네. 컨트롤이 안 먹혀. 컨트롤이 안 먹히네, 여기서. 얘가 궁금하다니까. 이게 궁금해? 5는 숫자니까 how many에 대한 대답이야. How many mushrooms?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어. 영어는 묻는 말이 앞으로 가는 거야. 5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5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how many 놓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there are가 있으니까 there are를 묻는 느낌을 바꿔주면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There are 5 mushrooms. there are 5. 계속해서 감자 몇 개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Okay, potatoes. 한번 써볼까요? P-O-T-A-T-O-S. 이렇게 O로 끝나죠? 네. O로 끝나면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S가 아니고 뭐 붙여줘야 돼? ES. 됐습니까? 몇 개의 감자? How many potatoes? How many potatoes are they? They가 아니야. They are. 천천히 하세요. There. 천천히 하세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ey, potato. 뜻이 뭐예요? 감자.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Hey,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many 뒤에 왔으니까 당연히 단수형이 와야 돼. 복수형이 와야 돼. 복수형이요. potato, o로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yes를 붙여준다고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생긴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나봐요. 생긴 게 좀 이상해. 이렇게 해야지 좀 기분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 자, 감자 몇 개인지 물어봤더니 답이? They are nine. They? 아이씨! They are nine. There are nine. 써볼까요? N-I-N-E. 오케이, okay. 뒤에 생략된 말? Potatoes. 오케이, 그래서 nin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many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이 대답이 궁금하니까 얘가 같이 앞으로 간다, 한 덩어리니까. 근데 nine은 뭐로 바뀌고 있고? How many로 바뀌고 있고. 묻지 않는 느낌의 there are는 묻는 느낌의 뭐로 바뀌고 있다? Are there. There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거기로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도 없다 아무 뜻이 없을 때 무조건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아, 이 there는 아무 뜻 없는 there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다? 뭐랑 같이 사용되고 있다? are이랑 같이 사용되고 있다 are라고 같이 사용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 그래서 비동사의 아무 뜻이 없는 대신에 비동사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 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There are nine.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되돌아가서 만약에 여덟 개가 있으면? are eight. 좀 써볼까요? E-I-G-H-T 12개가 있으면? 둘에
분이니까 소, 바, 소리를 정확하게 계속 안 하고 12 오케이,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 있는 거야. 12 한번 써볼까요? T W E L 그렇지 V E 그렇지 됐습니까? 네. Drop T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11 E L E V E N 오 훌륭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고요. 아 참 그리고 만약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S, ES는 그냥 지워주면 될 거고. 그래서 감자 한 개가 있으면 뭐라 그런다? There are one potato. 오케이 자 틀렸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은 데이인데. 아, 감자 한 개인데 데이가 되는구나. 안만 길어봤자 신기한 일이 많네. 이시든. 그래, 이시든. 그래서 뭐? 이시든이니까. 얼, 아. 그래서 뭐? 얼을. 오. 이즈로 바꿔줘. 와우. 감자 한 개가 있으면 뭐라 그런다? There is one potato.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란 뜻일 때 꼭 굳이 one을 안 써도 돼요. 뭘 써도 되더라? 어. 그래서 감자 한 개가 있을 때 뭐라 그런다? There is a potato. There is a potato. There is a potat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무조건 there are만 있는 거 아니라고 오늘 가르쳐줬어요. There에 두가 있듯. 중요한 거 좀 많이 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어요.